올해부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율 인상입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인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2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는데요. 이 밖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 정액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 대상 직종의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며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이 밖에도 전상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과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 당부드립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